그런데 이제 220페이지 후반부 보면 중간부 보면 이제 그렇지만 피지배 민족들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억압적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자신들의 방언으로 번역했다 나오니 성서 번역 이게 나옵니다. 이 성서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서 번역을 모국어로 한 겁니다. 모국어로. 심지어는 루터조차도 이게 있죠. 루터조차도. 루터는 이 독일 민족 이게 독일. 이 루터는 독일. 독일이지만 이 성서 번역 모국어를 하면서 이 모국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식적인 걸로 보면 그냥 형편없이 했겠죠. 그냥 글 좀 아는 사람들이 막 그냥 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오자가 뭐고 문자가 정확하게 뭐 이게 뭐니 막 그게 아니고 대략적인 내용, 이야기식으로 봐 예수가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 내용을 사람들이 듣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세한 뭐 건 필요 없죠. 대략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이제 뭐 하나님 나라 뭐 천국 얘기하다 갑자기 뭐 가난한 사람 뭐 해주고 뭐 병든 사람 고쳐주고 뭐 우리처럼 힘든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막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위클리프와 후스였다는 거예요. 루터 전에. 루터 전에. 특히 후스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뭐 위대합니다. 사람 자체도. 근데 이제 이들은 어쨌든 이제 후스도 보헤미아 체코 쪽이죠. 이제 일어났다가 위클리프가 영국이죠. 이제 영국 위클리프 후스. 근데 이제 뭐 후스 결국에 이제 후스와 루터의 차이는 뭐냐? 후스는 루터보다 더 빨라요, 훨씬. 100여 년 정도 빠른 것 같은데, 정확치 않습니다만. 후스는 자신의 기반이 농민이었고, 루터는 영주였죠, 영주. 독일에 뭐 몇 개 지역으로 나뉘어진 영주. 그래서 후스는 뭐 어떻게 누가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줄게. 뭐, 후스도 뭐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얘기하면서 어떻게 뭐 회의로 불려가고 오는 도중에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그랬던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이 혁명이 성서 번역에서 나왔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성경 보니까 우리도 좀 이제 성서 번역이 되면 어떨까요? 글자 모르는 사람들도 글자를 배우려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시까지 사람들이 글자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말로 된 글자가 이제 막 20페이지짜리 뭐 막 이게 나오고 그러면 마가복음 얇은 거라도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막 누가 써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궁금해서 말로만 듣다가 이제 기억 니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글자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불꽃 같은 이제 혁명성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보니까 우리 편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왔고,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막 저 그래서 신부가 누가 막 이렇게 있던 소리 하면 보라고 막 이게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좀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좀 너무 틀리지 않냐고 근데 이게 되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세금 내고 이런 게 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 이게 예수님이 저 나쁜 놈들 했던 게 실제로 보니까 저 놈들이 우리 때가 더 나쁜 놈들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불꽃처럼 일어나서 루터 때도 이제 일어난 거죠. 루터 때도 일어났는데 루터도 이제 성서 번역을 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보고 하는데 루터는 이제 자기 기반이 영주 쪽이고 루터는 이런 걸 원하지도 않고 이 사실 이게 나쁜 사람이죠. 사람만 놓고 보면은 이제 신학도 뭐 그냥 이신칭이도 사실 웃긴 거고 이제 그런 거에 예전에 몇백 년 전 사람이 얘기했다는 게 지금도 추종한다는 그런 것들이 또 그런 분들의 얘기가 사실 특히 사회적 진보를 앞서는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증거가 돼서 지금도 하니까 사실 웃긴 거 아주 웃기게. 뭐 칼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칼빈 근거한 사람들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 다 죽인 사람들이 칼빈 얘기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뭐 원래 칼빈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건 역사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역사에서는 막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죠. 그가 했던 일은 이제 존중하지만 사람 자체를 뭐 성인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태도는 이제 옳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밑에 줄에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성서 방언으로 번역한 금지시켰죠. 이게 풀린 게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카톨릭에서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라틴어로 된 거, 그죠?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풀린 게 저도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몇십 년 안 됩니다. 이게 풀린 게 이게 그리고 금지시켰고 자꾸 어떤 나라 방언으로 번역된 게 있으면 불태우고 그 말로 번역한 사람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건 이제 죽였고 또 종교개혁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서의 근간 권위에 호소하면서 이게 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서의 혁명적 잠재력을 무효로 만들었다. 뭐 아시겠지만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 이게 역사적인 지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베드로 대성당과 관련해서 이 그 당시 이제 이 고리대 사업인 거죠. 고리대 이게 세계에서 유명한 고리대 가족들이 몇 가정 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가족들의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나오면 하나는 성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황에서 교황이 됐을 수도 있고 교황 밑에 실세들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성당 하나 예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사업이긴 하지만 이 카톨릭 시스템이 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언제나 빚이 많은 상황이에요. 빚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성당에서 제일 높은 뭐 그 사람이 교황이든 교황 몇 번째든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가서 돈을 빌리고 이제 돈이 너무 이제 빚이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제 그다 때 이제 그 전부터 면제부를 한 게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시스템으로 된 거죠. 면제부. 당신이 뭐 이걸 사는 순간 이 종이딱지 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연옥도 그래서 필요했던 거고 연옥에 있는 당신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이 교황에 그동안 순교했고 순교했던 분들의 그 덕 공덕 그리고 지금 교황의 공덕 무한히 많잖아요. 이 공덕의 일부들이 떼져 간다는 거죠. 이제 떼져 가서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 근데 이제 루터가 말빨이 통했던 건 생각을 루터가 이게 성서가 아니죠. 이 독일 국민들이 반응했던 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뭐 성경을 뭐 알아야 반응을 하지. 그 이 독일이죠. 독일. 이 독일 민족주의. 우리 독일 사람들이 이탈리아 놈들한테 계속 뺏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영주들이 그런 뜻에서 루터 편을 들었던 겁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적당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가져갈 때 뭐냐면 그 교황의 특사들이 와서 공식적으로 파는 거거든요. 면제부를. 파는데 이제 영주들 입장에서는 무섭진 않죠. 사실 왜냐하면 다들 힘이 있고 영주들도 그래도 이제 이 교황이라는 조직체계가 무서운 게 교황은 뭐가 있죠? 이제 가장 큰 게 이 장례 같은 게 났을 때 이걸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군중들은 자기 부모가 죽거나 뭐 그러면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그래야 이제 뭐 애가 죽거나 태어나서 세례도 못 받고 뭐 애가 뭐 그러면 누가 와서 좀 해줘야 우리 새끼가 우리 부모가 뭐 지옥에 안 가고 할 텐데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교황들이. 그걸 쥐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영주들도 함부로 안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죽으면 제사 안 지내. 안 돼. 예배 안 드려줘. 이제 하는 순간 이 반란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농민들 의식 가운데에도 아 저놈들이 너무 많이 뺏어 먹는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뺏기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이제 영주들한테 오는 거죠. 좀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막 하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아니 하니까는 이제 너무 한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루터가 등장한 거예요. 루터가.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은 대놓고 안 나왔는데 우리 이 싸움이란 그렇잖아요. 누가 말빨 있는 놈 하나 나가지고 옳은 소리 하면은 이제 누가 에이씨 좀만 해 하면서 이제 몇 마디 더 하게 해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몇 마디 더 하게 해준 거 영주들이 지켜준 거죠. 그때 이 말이 통했던 게 루터가 했던 얘기가 바로 지금도 독일 국민에게 고함, 독일 민족에게 고함. 이제 우리 독일 사람들이 왜 저 이탈리아 놈들한테 뺏기냐. 이제 그게 이제 선풍처럼 와서 독일의 민족 의식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교황이 잡으려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끝내 못 죽인 거죠. 영주들이 보호해서.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이 루터만 믿고, 생각해보니까 농민들이 교황에게만 뺏기는 게 아니고 영주들한테도 뺏기잖아요. 근데 이제 농민들은 루터가 우리 편이 돼줄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뭐 엉뚱한 데다가 얘기하는 어떤